안녕하세요. 함께 뜨는 초보니터 하떼입니다. 오늘은 알로하실 골드베이지 색상을 이용해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죠. 뭔가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색상 자체가 워낙에 튀는 색상이라 무늬를 많이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고 이제 양쪽 옆쪽으로 교차뜨기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리고 끈은 숄더백 정도의 길이로 얇게 해서 약간 체인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줬어요. 안쪽에는 핸드폰이나 카드 지갑 정도 넉넉하게 들어갈 만큼 공간이 되고요. 여닫는 부분에 고정할 수 있는 똑딱이 같은 거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준비물로는 알로하실 40g 두 볼, 모사용 코바늘 5호 사용할 거고요. 이제 쪽가위, 돗바늘, 줄자. 줄자는 크게 많이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떠보도록 할게요. 이런 비닐실을 쓰실 때는 봉지 절대 뜯지 마시고요. 이 안쪽에서 빼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손에 실을 감아주시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첫 단은 사슬뜨기 33코로 시작할게요. 위에 실에 바늘을 감아서 걸려있는 매듭 사이로 빼주세요. 사슬뜨기 한 코. 다시 실을 감아서 매듭 사이로 두 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쭉 33번째 코까지 뜰게요.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27, 28, 29, 30, 31, 32, 33. 이렇게 33번째 코까지 떴어요. 이제 다음 단은 사슬코 3코를 떠서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떠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코마다 3코, 3코씩 늘려서 모퉁이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떴던 코를 잡고 사슬코 3코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이 사슬코 세 코도 한길긴뜨기 한 코로 치고 뜨시면 돼요. 밑에 네 번째 코는 받침코라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 자리에부터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뜨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둥코 세 코, 그리고 받침코 네 번째 코까지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 자리 살짝 돌려서 실을 살짝 감아주시고 자리 점선 부분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빼주세요. 매듭 3개인 상태에서 감아서 매듭 2개를 먼저 빼고 다시 감아서 매듭 2개를 더 빼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실을 한번 감아서 코선 부분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뺀 다음 매듭 2개, 매듭 2개. 지금 한길긴뜨기는 두 코를 뜬 상태지만 이 처음에 뜬 기둥코도 한 코로 치기 때문에 총세 코예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주시고 밑에 네 번째 코, 코선 부분에 걸어서 매듭을 두 개씩 빼주세요. 다음 코도 이렇게 쭉 떠서 끝에 33번째 코까지 뜨고 올게요. 31, 32, 마지막 코, 33. 매듭실은 살짝 조여주세요. 이제 모퉁이 부분, 마지막 33번째 코 떴던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3코 더 떠줄 거예요. 같은 자리에 하나,
둘. 이쪽 면은 다뜬 거예요. 이제 반대쪽 면을 다시 또 33코를 뜰 거예요. 첫 번째 시작 코는 지금 방금 전에 마지막 코랑 3코를 뜬요 4코가 들어간 여기에 다시 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코 자리에는 총 5코가 들어가요. 첫 번째 코는 떴고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33코를 쭉 떠줄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코 자리는 여기 보시면 V자 보이시죠? V자 밑에 이렇게 한 코씩 떠주시면 돼요. 이 꼬리실은 자르셔도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이 감아서 떠볼게요. 실을 감아서 두 번째 코자리에 넣고 꼬리실을 살짝 올려주세요. 실을 감고 한 개 긴뜨기 한 코, 두 코. 셋, 넷, 다섯. 여기도 마찬가지로 33번째 코, 32번째 코까지 쭉 뜨고 올게요. 30. 31. 32. 이제 마지막 코, 기둥코 자리라 코 찾기가 좀 힘들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코 바로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슬코 밑에 실을 감아서 여기 반 코만 걸어서 떠주시면 돼요. 33. 여기도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한 개긴뜨기 세 코를 떠서 모퉁이 부분을 채워줄게요. 요 33번째 코 같은 자리에 한 개긴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세 코를 떠주시고, 처음에 떴던 기둥코 자리에, 하나, 둘, 세 번째 코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매듭 두 개에서, 요 매듭을 요 매듭 사이로 빼주세요. 빼뜨기. 이렇게 접혀서, 바닥 부분이 될 거고요. 다음 단부터 바로 문이 뜨기 시작할게요. 계속 한 개긴뜨기로 뜰 거라 첫 코는 사슬코 세 코로 기둥코를 세우고 시작을 할게요. 하나, 둘, 셋. 세 코를 뜨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기둥코 자리죠? 옆에 한 개긴뜨기 자리에 한 개긴뜨기를 한코 떠주세요. 이렇게 두 코를 먼저 걸고 무늬를 뜰 거예요. 무늬는 3개, 3개에서 총 6코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간 이 사슬 밑에 한 개긴뜨기가 하나, 둘, 3코가 들어가요. 여기도 요 밑에 하나, 둘, 3코가 들어가고요. 처음에는 한 개긴뜨기를 하나, 둘, 3코를 뜬 다음에 여기서 요 밑에 걸어서 한 개긴뜨기를 떠서 이쪽으로 다시 갈 거고요. 다음 무늬 3개는 여기서 이제 요 걸려있는 걸 먼저 세 번째 코에 걸어서 뜬 다음에 요 뒤에 첫 번째 한 개긴뜨기, 두 번째 한 개긴뜨기, 세 번째 한 개긴뜨기 이렇게 거꾸로 떠갈 거예요. 먼저 무늬 처음 시작은 한 개긴뜨기 세 코로 시작할 거예요. 코마다 한 개긴뜨기를 한 코씩 세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코 떠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여기 첫 번째 한 개긴뜨기 같은 자리에 바늘을 걸어서 한 개긴뜨기를 대각선으로 걸어서 떠주실 거예요. 실을 바늘에 감고 여기 첫 번째 자리, 한 개긴뜨기 첫 번째 자리 같은 걸려있는 코 부분에 살짝 떠주시면 반 코가 걸려요. 두코다 걸려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실을 감아서 빼주실 때 조금 살짝 길게 빼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매듭 두 개, 다시 실을 감아서 매듭 두 개를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세 코의 무늬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세코 무늬를 뜰 때는 여기 걸려 있는 걸 먼저 뜰 거예요. 바늘에 실을 감고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앞에 반 코만 걸어서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살짝 빼주시고 매듭 두 개, 매듭 두 개.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앞에 먼저 걸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뒤에 한길긴뜨기 자리가 있죠?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금 벌어져 있는 여기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떠주실 건데요. 여기 밑에서 보시고 걸면 되시고 이렇게 뒤로 젖혀서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 반코 걸려있는 부분이 좀 늘어나 있잖아요. 여기를 보고 가운데 두 번째 코, 첫 번째 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늘어나 있는 부분을 살짝 밀어서 여기는 두 번째 코,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바늘을 넣고 한길긴뜨기 한 코. 보면 여기 밑에 여기 한길긴뜨기 자리에 같은 자리 걸려 떠질 거예요. 다시 실을 감아서 중간에 여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 자리 위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세 번째 여기 벌려있는 거를 이렇게 밀어서 여기랑 뒤에랑 같이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 코, 세 코, 무늬 여섯 코로 완성이 됐어요. 이제 옆에는 한길긴뜨기를 17코 쭉 떠줄 거예요. 각 코마다 한 코씩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16. 17. 다시 무늬 3코, 3코 떠줄게요. 무늬 시작은 한길긴뜨기로 3코 떠줄게요. 하나, 둘, 한길긴뜨기 3코를 떠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하나, 둘, 셋. 첫 번째 한길긴뜨기 걸려있는 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빼고 매듭을 두 개씩 빼주세요. 그리고 3코 무늬는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앞쪽 반 코에 걸어서 실을 감아 뺀 다음 매듭 두 개씩.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코. 요각 코마다 한 코씩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실을 감아서 뒤쪽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가운데도. 둘. 여기 벌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살짝. 앞에랑 뒤랑 같이 걸어서 셋 이렇게 양쪽의 무늬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은 여기 끝과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코 이쪽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서 마무리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모퉁이에 이제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뜰 거예요. 그럼 총 다섯 코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더 떠서 요 옆면 돌아가는 부분에는 총 한길긴뜨기를 7코를 뜨고 무늬를 시작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7코 떠줄게요. 하나, 둘, 모퉁이, 셋, 넷, 다시 시작하는
여섯, 일곱. 이제 반대쪽 무늬랑 한길긴뜨기랑 무늬랑 반복해 줄 거예요. 무늬 여섯 코, 처음 세 코는 한길긴뜨기로 시작해 주시고요. 하나, 둘,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가 걸린 같은 자리에 실을 걸어서 실을 감고 빼주세요. 매듭 두 개, 매듭 두 개.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앞에 반 코를 걸어서 실을 빼주시고 매듭 두 개, 매듭 두 개. 하나, 둘, 셋. 여기에 한 코씩 실을 감아서 뒤쪽으로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세 코를 떠주세요. 벌어져 있는 부분도 바늘로 살짝 밀어서 앞에랑 뒤랑 같이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제 한길긴뜨기를 17코 쭉 뜰게요. 각 코마다 한 코씩. 하나, 둘, 17. 이제 무늬 6코 다시 뜰게요. 처음에 한길긴뜨기 3코로 시작을 해주세요. 하나, 둘, 세 코를 떠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자리 여기 바늘을 빼주시고 실을 감아서 매듭 두 개, 매듭 두 개. 이 상태에서 다시 실을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앞쪽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고 매듭 두 개, 매듭 두 개.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세 코에 하나, 둘. 벌어진 부분도 앞뒤로 다 꽂아서 세코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 두 코, 모퉁이, 한길긴뜨기 세 코, 빼뜨기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다섯 코 먼저 뜰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리고 처음에 떴던 사슬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코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지금 밑에 바닥 부분과 무늬 한 단을 떴어요.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죠? 좀 짜글짜글한 것 같기도 하고 운것 같기도 하고 이거 원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리미에 스팀 기능을 이용해서 펴주시면 쫙쫙 펴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이거 방금 떴던 단 똑같이 저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단을 떴어요.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열 단을 뜨실 건데요. 지금 무늬 위쪽에 연결하는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음 단 사슬코 세 코로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옆에 한길긴뜨기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코. 먼저 떴던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각 코마다 한 코씩 한길긴뜨기 세 코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하나, 둘, 세 코를 떠주시고, 마찬가지로 실을 감아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가 걸린 같은 자리에 바늘을 걸고, 실을 감아서 빼주시고요. 매듭 두 개, 매듭 두 개를 빼주세요. 이제 남은 무늬 세 코는 여기에 떠주시면 돼요. 지금 요 걸린 부분 생략하시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한길긴뜨기 자리에 바늘을 걸어서 매듭을 두 개씩 두 번에 걸쳐 빼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코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을 감고 뒤로 와서 여기 첫 번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실을 감아서 가운데 두 번째 자리에도 한길긴뜨기 둘 벌려진 세 번째 앞뒤로 걸어서 이렇게 무늬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 17코를 떠줄게요. 하나 17. 이제 마지막 한길긴뜨기 5코.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를 떠주시고, 처음 뜬 기둥코, 세 번째 사슬코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지금 보면 2코, 6코, 17코, 6코, 이제 7코, 6코, 17코, 6코, 이제 5코 빼뜨기 이렇게 마무리해요. 지금 저희 사슬뜨기 한 단, 한길긴뜨기 한 단, 무늬 두 개, 총 4단을 떴어요. 저는 이제 8단을 더 떠서 무늬단을 10단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코를 더 떠줄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코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무늬 10단을 뜨고 왔어요. 이제 이 위에 덮개 부분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편물의 상태도 지금 이럴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다한 뒤에 다리미로 착착 펴주시면 돼요. 이제 덮개 부분 한길긴뜨기로 쭉 떠줄게요. 기둥코 사슬 3코 떠주시고요.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그 다음 무늬코 위, 무늬코 세코 위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씩. 하나, 둘, 세 코를 뜨고 나서 보면 여기 고리가 생겼죠? 이게 무늬를 뜨는 과정에서 연결되면서 생긴 고리인데요. 여기는 실을 바늘에 감아서 이첫 번째 구멍 사이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빼줄게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매듭 두 개만 뺀 상태에서 매듭 두 개인 상태로 다시 실을 감아서 원래 들어가야 될 코자리, 다음 무늬 세 코의 첫 번째 자리,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빼준 다음에 매듭 네 개가 됐을 때 실을 감아서 두 개를 먼저 빼주고 다시 실을 감아서 세 개를 한번 빼줄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모아뜨기를 해서 한 코로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엔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쭉 떠서 다시 여기 연결 부분에 있는 점까지는 한길긴뜨기를 계속 한 코씩 쭉 떠주시면 되세요. 한길긴뜨기를 쭉 뜨다가 다시 무늬의 세코 위쪽이에요. 한길긴뜨기 세 코를 똑같이 떠주시고요. 여기 고리 모양으로 늘어난 부분, 여기서 모아뜨기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여기. 실을 감아 뺀 다음에 매듭을 두 개만 빼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원래 가야 될 코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빼주시고, 매듭 두 개를 빼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매듭 세 개를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길긴뜨기. 다섯 코더 떠주시면 되세요. 코마다 다섯 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떠주시고, 이제 지그재그로 돌아가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실 건데요. 지금 방금 저희 요 위에 바로 위에 부분 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단을 한길긴뜨기를 더뜰 거예요.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뜨시면 되는데 저는 이 정도 여섯 단만 더 뜰게요. 이제 다음 단.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를 쭉한단 떠줄게요. 마지막에서 사슬코 세 코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사슬코 세 코를 뜨신 다음에 편물을 돌려 주셨으면 코마다 쭉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 코에 한 코씩 쭉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여기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저는 여기 끝에까지 뜨고 다시 올게요.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 자리도 한코 떠서 이제 다음 단으로 진행은 이 상태에서 사슬을 3코 떠서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 나머지 5단 더 뜨고 돌아올게요. 네, 마지막 세 코. 마지막 사슬 코도 위에 사슬, 밑에 사슬 두개 걸고. 이렇게 해주시면 옆에가 좀 깔끔하게 될수 있어요. 덮어서 한번 사이즈를 봐주시고 적당하다 하시면 이제 실을 끊고 돗바늘로 접어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늘도 역시 의식의 흐름대로 연결해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만 만들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다리미로 한번 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왔어요. 스팀 쓸때 여기 누르니까 눌려서 모양이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과 가운데 무늬를 피해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끈을 만들어 볼게요. 사슬을 떠서 끈의 길이를 만들 때는 손땀이 다 다르니까 정말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해요. 저는 180호를 뜰 건데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뜨시고 이제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저 진행을 해주시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손에 실을 감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요 끈은 꼬리실은 길게 안 빼셔도 돼요. 어차피 사슬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꼬리실을 빼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사슬로 원하시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저는 180호 뜨고 올게요. 하나, 둘, 셋, 넷, 77, 78, 79, 80. 이렇게 180호를 다 떴어요. 대충 한번 사이즈를 봐볼게요. 그냥 이렇게 대충 달아보고.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180호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손땀이 좀 작은 편이에요. 힘을 줘서 좀 촘촘하게 뜨는 편인데요. 사슬이 이렇게 좀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같은 180호를 뜨더라도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사이즈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어깨에만 멜 사이즈라 105cm 이 정도로 진행을 할게요.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뜨셨으면 기둥코를 뜬 다음에 요 기둥코 넘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코에 요 V자 선요 밑에 이렇게 찔러 넣어주셔서 반 코랑 뒤에 코산이랑 같이 걸어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주시고 요 매듭을 뒤에 매듭 사이로 빼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V자 위에 여기. 여기 찌르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걸려요. 그럼 실을 감아서 빼주시고, 여기서 빼뜨기. 그리고 다음 코도 여기 밑에.
V자 V자 여기 밑에 이렇게 끝까지 빼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럼 모양이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는 또 끝까지 쭉 뜨고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로 떠주시고요. 여기서 실을 조금 길게 잘라주세요. 연결할 만큼 빼주시고 여기를 그냥 한번 둘이 묶어줄게요. 이제 돗바늘로 가방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방향은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올라간 코 바로 옆쪽에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 줄게요. 남은 실은 안쪽으로 숨겨 줄게요. 두번 묶었으니까 그냥 자르고 돗바늘에 연결할 만큼의 실을 걸어주시고요. 끝부분에 한번 묶어주세요. 대칭이 되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거 좀 벌어져 있으니까 위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다려주면서 끈까지 다려주고 왔어요.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를 보는 시간대가 아기를 재워놓고 새벽 시간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다 줄여놓고 화면만 보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를 할때꼭 자막을 좀 많이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보니까는 자막이 문제가 아니라 제 화면이 더잘 보여야 되잖아요. 자막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편집 시간도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막 사용을 조금 줄이려고 해요. 이거를 이제 그전까지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자막이 없어져서 왜 이렇게 변했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길게 할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